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홍콩과 베트남 등 아시아권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글로벌 발판을 넓혀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증시 활황으로 국내 증권사들의 호실적이 예고된 가운데 해외 법인에 대한 증자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홍콩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미국 등 4개 해외 법인에 대한 증자를 함께 추진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6,590만 달러, 한화 700억 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연내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꾸준히 실적을 내고 있는 홍콩 법인과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현지 고금리 상품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더 좋은 투자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외 법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 역시 내년 상반기 대규모 해외 법인 증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홍콩 법인의 1,000억 원 이상의 증자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의 증자도 수백억 원 규모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떼오는 올해 영국 법인과 미국 LA 법인,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법인 등의 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4, 5년간 실적 악화로 해외 법인을 축소, 통합해오던 증권사들이 다시 해외 법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 사업의 어떤 확장이나 축소가 국내 위탁매매 시장이랑 이렇게 괴리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작년 말 올해 들어서 이제 아마 좀 실적도 많이 개선되고 어떤 해외 사업을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보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 국내 증권업 활황의 온기가 해외 법인까지 퍼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들의 해외 투자가 견고한 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입니다.